15분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는 4, 5, 6, 7, 8단계를 이 다섯 개의 단계를 거의 동시에 지금 아이들에게 나쁜 말로 하면은 세뇌 교육이고 좋은 말로 하면은 뭔가를 돈과 상관없이 일거리와 상관없이 일자리와 상관없이 어떻게 자존감을 채우고 어떻게 뭔가 알아가는 맛을 공부하는 맛을 주고 어떻게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고 그럼으로써 자기 자신의 어떤 운명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게 자아실현이니까요. 뭐 각자 어떻게 해석하든 상관은 없어요. 토템이 중으로 가든 뭐 뭘로 가든 간에 어떻게 자기 자신을 자기 운명을 긍정을 시키고 또한 자기 초월이라는 것은 어떤 인공지능 로봇이 훨씬 어떤 뛰어난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자기 실현하고 자기 초월은 좀 이렇게 나중에 매슬로브가 불리한 거거든요. 처음에는 여기까지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자아 실현의 욕구가 초월의 욕구, 미적인 욕구, 인식인 욕구로 분리시켰거든요. 예전에 이걸 합쳐서 말했었죠. 그런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은 자존감의 욕구를 어떻게 이 위에 있는 것과 자존감의 욕구를 연결 지을 것이냐의 문제. 로 만약에 그렇게 한번 4차 산업혁명을 해석을 해본다면 이 위에 있는 것들을 보시면은 문화예술교육, 스토리교육 뭐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우리 아이들이 일자리를 잃었을 때 그 자존감을 도대체 어떻게 지켜줄 것인가의 문제. 80, 90%의 실업의 시대에서 결국 이런 것 같아요. 일석이조가 될 것 같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그 미래의 백수가 될 애들을 이 5, 6, 7, 8 단계로 자존감을 지켜줄 수 있게만 만들어줄 수 있다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대한 김구 선생이 원했던 그 문화 선진국, 문화 1등 선진국이 될 가능성도 동시에 올라간다고 봐요. 일석이조죠. 한국의 범죄율도 낮추고 돈벌이도 높이고 연금도 받고 여러 가지 일석삼조의 상황이 온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나머지는 혹시 또 필요한 게 있으면 이제 뭐 이거는 이제 두뇌에 관한 건데 이거만 하면 이제 끝내면 딱 되겠네요. 그리고 질문 받아도 되겠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3세, 8세, 9세 이때까지는요. 어떤 동기부여, 어떤 기지를 결정해주는 측면이 강해요. 그래서 이때 동기부여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과잉 전달을 하면 안 된다라는 문제입니다. 10살 이전에는 결핍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지 그 동기부여가 세상에 이제 쓰이는 모양으로 이렇게 그 에너지가 변질이 되는 건데 그 에너지, 동기부여라는 에너지 자체가 쫄아들어 있으면, 10살 이전에 쫄아들어 있으면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인슐린이 기능을 안 해버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지식에 있어서도 놀 줄 모르는 인간이 되어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미래 사회에서 노는 것이 굉장히 미덕이 됐을 때 나 안 놀아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나는 노는 욕구가 없어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고 그 이후에는 과거에는 10살부터 이 16세까지가 어떤 시기였냐면 스팸 시기였어요. 스팸. 지식의 스팸. 많이 집어넣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효과적으로 잘 집어넣고 암기하는 애가 고시패스하고 출세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앞으로의 교육에 있어서의 10살 이전은 동기부여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의 문제고 10살이 넘어서게 되면은 이런 것 같아요. 어떻게 자기 부족을 찾을 것인가 또는 어떻게 돈벌이와 상관없이 자기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문화를 얘는 즐기는 애가 될 것이냐
그것이 만들기 취미냐, 운동 취미냐, 예술 취미냐, 이야기냐, 연극이냐, 뭐 이런 식으로. 돈벌이와 상관없지만 재미있는 거. 게임만 할 것이냐, 이제. 거기에서 어떤 거 하나를 정해서 신나게 놀게 해줘야 되는 시기가 10살 이후라는 것이죠. 그러면 걔네들은 덕후가 되는 거야, 덕후. 그리고 그 수많은 덕후들 중에서 재능이 탁월한 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공부에서도 그렇듯이. 걔네들이 성덕이 되는 거야, 성덕. 그럼 결국 한국의 미래 경제는 누가 먹여 살리냐? 성덕이 먹여 살린다는 거죠. 성덕 경제로 간다. 한국의 경제는 성덕 경제로 간다. 아, 이게 핵심입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